베일에 감춰졌던 바로 입니다. 최강 뮤지컬 디바 옥주현. 예. 최강 뮤지컬 디바 옥주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영월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오늘 부류의 명곡이 방송됩니다. 우리 패트김 선생님 총 3부가 진행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찬원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잠깐 예고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에 감춰졌던 바로 베일에 감춰졌던 바로 입니다. 최강 뮤지컬 디바 옥주현. 예. 최강 뮤지컬 디바 옥주현. 예. 네, 오늘도 이찬원님의 멋진 멘트 애드립 기대하면서 기존에 했던 멘트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타이밍에서 대한민국 방송 3사 그리고 종편 케이블 모든 채널을 다 뒤져봐도 야 무섭다. 와 이게 끝난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브레스텔라 그분 고우림 씨의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14팀의 가수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또 3부작으로 저희가 준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작곡하신 뭐 현윤 선생, 남인수 선생 이런 분들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야 무섭다. 와 이게 끝난 거야. 선배님 묻히지 말고 그냥 누 땡땡땡 이렇게 그냥 네.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우리 찬원 씨가 말하는데 입이 떨리는 거죠. 야 무섭다. 와 이게 끝난 거야. 고발이 제대로 들어갔네요. 네. 아. 입이 떨릴 정도라면. 야, 오늘 뭐 이제 다른 오늘 14팀의 가수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또 3부작으로 저희가 준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작곡하신 뭐 현윤 선생, 남인수 선생 이런 분들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야 무섭다. 와 이게 끝난 거야. 선배님 묻히지 말고 그냥 누 땡땡땡 이렇게 그냥